안녕하세요. 미사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48번째 시간입니다. It is crazy to 띠리리 라는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. 자, it is crazy 먼저 보죠. to 이후에는요, 여러분. to 이후에는 이게 뭐 큰 의미가 없는 꾸며주는 말이 되겠고요. 여러분, 우리가 이제 패턴의 표현 하나하나를 배우고 있지만 제가 문장을 처음 딱 대했을 때 하는 행동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봐오시면 감이 잡힙니다. 감이. 문장을 볼 때 그냥 이 검정 것은 영어고 흰 건 종이구나의 개념보다는 자, 요거 필요 없죠. 여기서 끊으면 되죠.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이죠. 동사 가운데 있죠. 새 토막이죠. 라는 표현들 보면서 영어 전반에 대한 감도 여러분이 같이 가지고 가시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자, it is crazy. 이건 미친 짓이야. 자, 여기서 it은 말이죠.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it으로 지칭했다. 그것은 미친 짓. 자, 이런 등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근데 행동을 it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? 그런 행동, 다른 말로 하면 doing such a thing, doing like that. is crazy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거추장스럽죠. 그래서 영어에서 이 it이 행동을 받기도 하는 어떤 그 의미가 추가된 방향으로 발전했다.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it은 그런 행동이고요. it is crazy 라고 해놓고 그 뒤에 말이죠. 이 it의 정체가 뭔데?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 손들어! 한 다음에 손든 사람만 봐. to 뭐뭐 하기. 그딴 소리를 하다니. 사장님, 점심시간이 1시간인 건 너무 짧죠. 2시간 반으로 해주세요. 야, 너 미쳤냐? 그딴 소리. say that it 이 두 개는 같은 의미가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it이 행동을 대변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궁금한 사람만 to 띠리리로 설명한다. 이거를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가주어라고 하고요. to 이하 진주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. 가주어 진주어라는 표현도 참 훌륭한 표현이지만 그것의 핵심은 it이 행동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어떤 행동을 이야기 it으로 대신하고요. 그건 미친 짓이야. it is crazy 라고 말할 수 있죠. crazy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형용사도 올 수 있는데요. 그냥 it's good 이렇게 하셔도 되죠. 자,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관계 그리고 it's crazy 라는 표현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.